지금 정원 씨. 네. 네네네. 어디로 가고 있나요? 어제 못 먹었던 라면집을 가고 있습니다. 와, 민트 맛있나요? 제가 지금 동영상이네. 담배를 참고 있는데 끊을 생각이거든요. 담배를 끊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트가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금연의 효과인가? 미각이 돌아온다고 하긴 하던데. 여러분, 이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정원 씨 금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금연할 거야.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금연하다가 실패하면 음식점 근처인데 뒷 배경이 너무 예뻐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잠깐 서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해가 지고 얼마 안 됐을 텐데 뒤에 배경이 너무 예쁘잖아. 너도 예쁘고. 너 응무새야? 형도 예뻐. 너 응무새냐고. 응 말고 대답할 줄 모르냐고. 형도 예뻐. 저희가 도착한 곳은 도심 주택가 가운데 위치해 있는 바로 윤옥 설마도 웨이팅 같아. 윤옥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웨이팅을 하고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말도 안 돼. 제주도에서 웨이팅 있는 집이라. 저 웨이팅 뭐 적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게. 이가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 윤옥이라는 음식점이고요. 웨이팅을 해야 합니다. 일로 와봐. 거기 뒤에 사람 있어서 잘 못 찍고 있는 거잖아. 약간 일본 여행 온 것처럼 해봐. 일본. 아, 왜 오늘 혹시 영상 그 자막 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들 있었어? 아니. 근데 너 항상 형한테 촬영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아, 있었다. 어떤 거? 너무 가까이서 찍혔는데 삭제 안 해줘서. 야, 뭐. 너 지금 또 가까이서 찍고 있다고 일부러 형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도 마음 안 들었고. 아, 형 영상 촬영하는 게 마음에 안 들다? 응. 아, 네가 찍든가. 그럴까? 네가 찍고 편집 다 하고 자막은 이번 것도 달아줬으니까 고맙고. 야, 근데 너랑 나랑 같이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근데 형 그런 걸로 맨날 고맙다고 해주잖아. 아무튼 자막 달아줘서 고맙고. 마음에 안 든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찡찡거리면 네가 하세요. 지금 눈을 왜 그렇게 떠? 응? 눈을 왜 그렇게 떠? 네, 눈 뜨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아니, 눈에 없던 쌍꺼풀이 생겼잖아. 얼마나 너 형을 노려보고 있으면 쌍꺼풀이 생기겠냐고. 지금 좀 존재 알겠어. 좀 잘생기게 나와. 오, 진짜 잘생기게 나와. 매번 하는 말인가? 응. 저 오늘 좀 응? 약간 공주님처럼 나오는데? 뭔 공주님? 제형 공주님. 정원 왕자님? 뭐라고? 정원 왕자님. 나는 왕자님이 아니라 왕자지. 왕자. 왕자. 형은 왕자예요, 왕자. 완자? 완자. 재영아, 너의 그 단어 연상 능력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어쩌라고.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지는 선정적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선정적이야? 너랑 나랑 하면 선정적이 안 선정적이지. 말장난하는 거지 그냥. 야, 지금 약간 오늘은 대화하지 말고 약간 브이로그 감성. 진짜 완전 말도 없이 그냥 약간 이런 걸로만 찍을게. 다시 들어갈게. 말하면 안 돼? 여기 오고 있어요. 라면 기다리는 중. 안 됐어. 동영상을 찍고 휘저 써야지.
아, 세팅이 얼마나 예쁘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개박처럼 돼버렸잖아요. 못 쓰는데? 어? 지금 짜증낸 거예요? 아니 재영 씨 지금 짜증냈어요? 짜증내셨나? 짜증내시냐고요. 제가 주문한 음식은 매운 윤라면? 아무튼 라면 주문했고요. 재영 씨 한번 호로록 해보세요. 호로록. 귀여워. 괜찮아? 어때? 면을 먹어본 소감이 어떻게 맛있어? 그게 끝이야? 일단 면이 실제라가지고 식감이 좀더 쫄깃쫄깃. 국물 맛은 어때? 국물도 맛있었는데. 웨이팅 할 만한 맛이야? 국물이 되게 맛있어. 되게 기름지다고? 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할 맛이겠구만. 아 잠깐 나도 이제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국물은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맛있어. 왜 깍두기를 밑반찬으로 넣는지 알 것 같아. 엄청 맛있어. 계속 먹게 되네. 우리 또 먹는데 너무 정신 팔려 있으니까 어떠시면 말씀해주세요. 나중에 이거 마늘 겉마늘이 우리 먹었던 거 약간 저번에 지금 그 나레이션 박스에 넣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찍어볼까? 미안해. 나 일을 잘 못해서 찍어. 그 재영이 중간에 사람 와가지고 풀리 만든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맛평가하는 영상을 찍을까? 왜냐면 지금 가는 사람들도 많고. 아 됐어? 귀찮아. 아무튼 맛있습니다. 그지? 또 올 의향 있어? 근데 나 개인적으로 깜깜한 국물을 사놔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기름져? 응? 고기가 왜 이렇게 기름지냐고. 무슨 국물이 너무 기름져? 한 번씩은 와볼만 한데인 것 같아. 근데 단골이 될 것 같진 않아. 가끔씩 먹으면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기름기가 그득한 맛이야. 다음에 올 땐 깔끔한 거 먹어보려고? 그래도 국물 기본 베이스가 저러지 않을까? 약간 닭 사골, 닭 칼국수를 할 때 그 국물 같은 닭 오래 딸린 그 국물 사용하는 거 같던데? 예, 신기해. 어, 진짜 이렇게 부드러운 닭고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무서우니까 닭고기는 진짜 엄청 기가 막혔어. 닭고기 맛집 인정합니다. 하고 이제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침대로 가야 돼. 왜냐면 형무정에 너무 하고 싶거든. 잠. 내가 실망한 눈치다. 아니, 야 재영아 이마에서 빛이 나. 기름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재영이 이마에까지 기름이 다 번졌겠어. 아니 나는 그 닌텐도 스위치로 그거 하고 싶었는데. 어떤 거? 춤추는 거. 아 저 댄? 어 저스트 댄스 그거 하자고? 어 일단 체험 봤다. 아야 이마에 기름 어떡할 거야. 그냥 바보. 아무튼 그거 하자고? 일단 오케이. 뭐 잘은 드는데 이게 그 층간소음 유발하는 게임 맞는 거지?